안녕하세요. 어떤 소를 네모로 나타내기를 맡은 신준이입니다. 어떤 소를 네모로 사용하여 덧셈식으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당근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당근 몇 개를 더해서 12개가 되었습니다. 모르는 소 들어오는 당근의 수이고 모르는 수를 네모로 하여 식으로 나타내면 5 더하기 네모는 12입니다. 네모를 사용하여 더하기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연필이 7자루 있습니다. 주먹과 몇자루를 더 주어서 맹필이 15자루가 되었습니다. 모르는 수 준우가 준 연필 수이고 모르는 수를 네모로 하여 식으로 나타내면 7 더하기 네모는 15입니다. 네모를 사용하여 뺄셈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빵이 10개가 있었습니다. 몇 개를 덜어내서 4개가 되었습니다. 모르는 수, 덜어낸 빵의 수이고 모르는 수를 0으로 나타내어 식으로 나타내면 10 빼기 네모는 4입니다. 네모를 사용하여 뺄셈식으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소인은 책종이 11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몇 장을 미술 시간에 사용하였더니 11장이 남았습니다. 이 중 모르는 수 미술 시간에 사용한 색종이 수이고 모르는 수를 네모로 하여 식으로 나타내면 18 빼기 네모는 11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